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실무 제2회 동영물고사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나오죠. 자, 25번 문제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죠. 세대 구분형 주택은, 세대 구분형 주택은 사업 계획 승인 받아서 하나가 있고, 행여가에서 하는 거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행여가에 받아서 하는 경우를 지문으로 올려놨습니다. 쭉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죠. 두 세대가 보여야 되고요. 10분의 1, 3분의 1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즌을 맞아야 되고 쭉 보시면 눈에 보여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죠. 뭐예요? 구분 소유가 안 되죠? 구분 소유가 안 된다. 이 질문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세대 구분형 주택 딱 답은 뭐냐? 구분 세대 안 된다라고 해서 별도의 하나의 공간을 하고 있다. 틀린 질문이죠. 5번이 틀리게 되겠죠. 구분 소유가 할수 없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했지만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다. 공간바다가 아니라, 구분의 공간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공동주택 전환.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공동주택 전환하면 옳지 않은 건 누구? 관리인이 나와 있죠, 관리인. 관리인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인,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3. 관리인. 관리인이 신고해야 되죠. 신고할 때 주민이 10분의 1 연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안에 신고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돼요. 전환했을 때,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나와야 돼요. 6개월이 나오면 틀리죠. 6개월이 나오면, 여기 6개월 나왔네요. 그 4번 지문은 틀리죠. 4번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죠. 관리 방법이. 그다음에 대통령 령으로 돼서 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의무 공동주택 전환은 3이라는 숫자를 나와야 되고요. 10분의 1 연수해서 관리인이 안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입주자대표 구성신고입니다. 구성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새로 해야 되는 거쭉 보시면. 자, 2년이죠? 3년 아니에요. 3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2년입니다. 2년. 기본적으로 동별대표 해당될 수 없죠? 다만, 어떨 때? 이것도 중요한 질문, 새로 나온 질문 중에 하나죠? 해당될 수 없지만, 선출 전에 주민들의 동의 받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도 핫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자대표는 회의할 때 아까 나왔죠? 1회 동영고에서 하고 틀리죠? 자, 관리 주체 보관하고 임차인은 본인들이 보관해야 되고. 자, 의결 방법 마찬가지고요. 자, 28번 규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게 틀려요? 규약은 누가 해요? 사는 사람들, 세입자도 포함해야죠. 그래서 누구예요?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해야 되지. 입주자 등이 해야 되는 거죠. 뭐를 참조해서? 관리규약 준칙, 각 도별로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로 해서 입주자 등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0일 안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인은 승계되죠. 지인은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9번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 기본적으로 대수선이 딱 나와야죠. 대수선도 뭐다? 리모델링이다. 그다음에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도 구분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걸 보시면 리모델링이라면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하는 행위, 또 하나 대수선도 포함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사용 면적이 어디요? 이거죠. 15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가능하죠. 중층일 경우에는 세대 증가인 경우에 수직 증가인 경우에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경우는 뭐 세대에서 증가형인 경우에 해당되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쓰면 틀린 질문 되겠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조합인 경우에 조합이 할 경우에는 몇 프로예요? 75% 기본적으로 맞고 각동마다 몇 프로? 50% 이상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도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서 자주 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3계층까지 가능하죠.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께서 숙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 30번. 보정기간 가장 짧은 것. 보정기간 가장 짧은 것. 아까 얘기했죠? 전 시간에 뭐요? 소방훈련은 몇 년이야? 2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3년이죠. 자, 하수도 근로기준 성희롱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고 여기에 소방훈련은 2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짧은 거는 5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학정기형 중도기형 인출이죠. 31번 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 1회에 한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요양하고 임금의 1000분의 125, 1000분의 125까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 받은 데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을 보상할 때, 상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사업주 휴업 실시 근로자의 감소, 요거는 틀렸죠. 사업자의 휴업 감소가 아니라 재난인 경우에 중도의 인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했을 때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본인 명의, 전세금 보증금 1회에 한해서 6개월 요양했을 때,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상환했을 때, 그 다음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5년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업무 중에서 쭉 보시면 내용은 우리가 500세 미만 가름하면 되죠. 안전계획 조정이 있으면 입사대표 3년간 조정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위에 해야 되죠. 피해 대리 재판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선량한 관리주의 할 수 있고 5번이 틀렸죠. 5번은 뭐예요? 15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 현황이 아니죠.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수 이수 현황 제출해야 되고요. 임명장 해야 되고요. 임명장. 그 다음에 합격 증서나 자격증 사본, 보증 설정 서류. 그 다음에 이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동주 관리 현황은 해당상 없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는, 주택관리사 단체는 언제? 분기별로 이 배치 신고의 결과를 어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보고해야 됩니다. 요것까지도. 분기별로예요. 분기별로. 반기간입니다. 주택관리사 단체는 배치신고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3번. 전체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할 내용, 옳은 것은 사용자요. 입주자 대표 구성 중 사용자인, 이게 최근, 정말 이것도 핫한 문제죠. 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어떻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명을 받아 해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5번 되겠죠.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조정이죠. 장기수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소유자나 입주자 등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조정은 반드시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전체 과반수 서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자 진단 34번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을 쭉 보시면 책임 하는데 3번 4번에 보면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죠. 근데 누가 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죠.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주고 각자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질문은 당사자 간에 한다고 해서 틀린 질문이고 누가 한다? 부담금에 대해서 각자 하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하죠. 그럼 각자 내면 되는 거고요. 하자진단 기관이 어디예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고요. 각 대학의 국립공립의 검사기관이 있고 대학의 산업기관, 대학의 부설연구관 이 네 가지가 하자진단 기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도 한번 여러분께서 하시고 또 하나 그 진단기관은 특이해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줘야 돼요. 어다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20일입니다. 20일. 보통 우리가 30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 안전기관에서 그 결과치를 20일 안에 제출해줘야 되죠. 자, 민특법입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쭉 보시면 1년 이상 종사된 사람, 주택 관련해서 3년 된 사람, 공무원으로서 5년 5급 이상, 추천한 사람,
추천한 사항. 그 중에 하나가 건축사는 해당 사항이 없죠. 건축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사는 해당 사항 없고요. 1년 이상. 주택관리사 몇 년? 3년 이상. 이것도 주관식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36번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특별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에서 쭉 내용을 보시면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에 적립해야 된다. 최초로 구단 대표에게 거주에 넘겨줘야 된다. 공동주택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검사를 속한 달로부터 해야 된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사업자와 별도로 해야 된다. 따로 보고해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죠. 보고하죠. 그 틀린 질문이 4번이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별도로 하죠. 시장군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공동명의로 해야 되죠.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별도로 하고요. 임대사업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것. 37번 해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옳지 않은 것은 1개월 나와야 되고요. 쭉 나가야 되고요. 10분의 1 연상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시템해야 되죠. 해계감사 기준은 국토부 장관 승인해야 되고 1개월 안에 보고해야 되죠. 어떤 게 틀렸을까요? 요거죠. 동시에 홈페이지, 공동주택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에서 반드시 해야 되죠. 어디다? 양쪽 다 해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해야 돼요. 또는이라는 질문 때문에 틀렸죠. 미시에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있다라면 반드시 양쪽에 다 해야 되죠. 자, 팽창탱크 설치 기준입니다. 팽창탱크. 점검 위에서 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용접 등에 고온이 되면 내부 고무가 손상될 수 있고요. 라인 외에는 안전밸브를 또 설치해야 되고요. 팽창된 것 내에 압력 공기는 에어벤트 기능을 하는 건 공기 배출 접속해야 된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출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수 주관은 펌프 흡입측에 연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4번. 자, 에너지 전력 설치 기준 전기 설비 부분입니다. 용어 정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역률 컨센서 콘덴서, 그 다음 수용률, 3번에 최대 수요 전력, 4번에 가변기 제어기, 인버터라고 얘기하죠. 5번에 일괄 소득 스위치, 일괄 소등 스위치죠. 일괄 소등 스위치.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예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죠. 역률 계산 콘센트는 병렬로 연결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0번. 밸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밸브. 자, 콕은 유체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거죠. 앵글 밸브는 직각으로 하는 경우, 게이트 밸브는 유체 저항이 저항 글로브 밸브라고 하죠. 체크 밸브는 스윙 체크는 수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윙은 수직 가능하죠. 리프트형이 아니죠. 리프트형은 수평으로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틀린 점 되겠네요. 그다음 조정 밸브에는 감압 밸브, 안전 밸브, 온도 조절 밸브가 있죠. 자,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스윙 체크에는 수직 배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디스크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스윙형은 상하로 가능하고요. 수평도 가능하지만 수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디스크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40번입니다. 자, 환기량에 대한 계산이죠. 실용 면적이 3000, 제실차가 350, 집회실이 있어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추게 했을 때 얼마만의 환기량이 필요하냐? 자, 외기 온도가 15도고 1인당 제실자 발열량이 80W, 실외 손실 열량은 400W, 공기 밀도는 1.2, 정화 비율은 1.01이요. 그랬을 때 필요 환기량은 이건 뭐 공식 알아야 되죠. 공식 알게 되면 이런 공식이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겠다. 안 보이겠네요. 환기량은 공기 밀도, 정화 비율, 온도 차. 실내 발열량, 실외의 손실 열량을 빼서 나눠주면 얼마나? 71, 278이 나오죠. 71, 278. 다시 한번 하면 환기량은 실내 발열량 마이너스 실외 손실 열량, 이것을 공기 밀도, 공기 정압 비열, 온도 차로 나눠주게 되면 나오죠. 그 필요 환기량은 이렇습니다. 자,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시도 자체 점검이죠. 자체 점검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누가 신고해야 돼요? 자체 점검은. 4번이 틀렸죠. 4번. 누가요? 관계인. 여러분들의 관리사무소장도 관계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시면 관계인이 여러분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전에는 법 바뀌기 전에는 누가 했냐면 업자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장도 관계인이 돼요. 관리사무소장이 7일 내내 오다가 소방서장 본부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해주십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이죠. 승강기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강기 6층 이상인 경우에 6인 이하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할 다만 300 나와야 되죠. 300제곱마다 할 때는 직통계단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죠. 두 번째 승강기 경우 계단실 공동주택은 나와야죠. 이상으로 설치하되 중앙인 4층에는 0.3명 이상으로 할 것 되어 있고요. 3번 승용 승강기 복도형 공동주택은 한 대 100세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것이 아니라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경우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4번은 10층 이상 비상으로도 해야 되고요. 10층 이상 하물용으로도 해야죠. 10층 이상은 비상도 해야 되고 하물용으로 해야 되는데 틀린 질문은 3번 되겠네요. 이것이 여기가 80 되겠네요. 80.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숫자로 한다. 자, 44번 정원식 감지 선형이죠. 선으로 쭉 둘러서 하는 설치 기준입니다. 하재 안전 기준에서 정원식 감지 선으로죠. 감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식이 아니라 선으로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70에서 90도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이제 정원식 감지 선형인데 내용을 보시면 보조선이나 고정 둥글 사용해서 감지선이 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 단자부와 마감 고정구는 설치 간격 10cm 이내로 할 것. 굴곡 반경은 5cm라 돼요. 이것도 기사 문제에서 자주 질문 틀린 질문이 하나죠. 5cm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틀리게 하죠. 네 번째 감지기구와 감지구의 각 부분 수평거리 내야 구조일 경우는 4.5, 이종일 때는 3m, 기타 구조는 3m 이하, 이종은 1m. 이것도 계산식으로 많이 이제 푸는 게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특히 5번이 틀렸죠. 천장의 창고 등에 지지물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종원식 설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조선을 설치하고 와이어 메시를 와이어선을 넣어서 고개에다가 감지선을 감으면 되죠. 보조선을 설치할 것이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자, 45번 통기관의 종류입니다. 어떤 거냐? 상부 배수 수평지관에 연결된 상부죠. 상부의 수평지관으로부터 오수나 배수를 받고 또한 4개 이상의 대변기를 받아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는 루프 통기관을 설치한다. 뭐예요? 그게 도피 통기관 되겠죠. 도피 통기관. 도피 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통기관도 무조건 나온다 보시고요. 통기관도 다 잘 한번 정리, 수빈 통기관, 결합, 신정 이런 거 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도시가스도 가끔씩 나오죠. 도시가스 설치 기준입니다. 계량기는 화재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 그죠? 2m 이상 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밸브는 1.6에서 2m 나오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사용명, 사용압력, 흐름을 설치해야 되고요. 지상에는 황색 일견, 그 다음에 지하 매선인 경우에는 나오죠. 자, 이게 틀렸죠. 배관 고압하고 중압인 경우에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5번은 연 1회 이상 압력 조절 유지를 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황색 도색하고 지하에 바뀌었죠. 황색은 고압이 붉은색, 중압이 황색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질문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7번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의 특별법이죠.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층 이상은 2종에 포함되죠. 네, 안전점검의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죠. 누가? 마지막 할 때 관리주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 되겠네요.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을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주요 부재에 대해서 경미한 결합 할 수 있고, 5번도 통상 점검 실시할 수, 착순하면 3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실시하는 정기 안전 점검은 관리 주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린이 시설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특히 어떤 거, 보험료는 500만 원이죠. 안전점검 실시하지 않은 자,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자, 조치명을 따르지 않는 자, 기록을 받지 않는 자는 얼마? 300만 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최초 8천만 원까지 과태료. 보험료 8천만 원 이상은 가입해야 되니까요. 과태료는 5천만 원, 5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주택관리법. 주택법령상 용어입니다. 뭐예요?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의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등록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순서대로 쓰시오. 뭐? 주택임대업자의 등록말소입니다.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그리고 3, 2, 1, 2 나와야 되죠. 3, 2, 1, 2 나왔죠. 영업처분. 3번이 뭐예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을 임차인에게 없을 때. 또 하나, 1년 이상 위탁화액 실시 계획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됐을 때. 뭐 해야 된다? 등록말소 해야 되고. 여섯 번째, 다른 자의 명의 이전 하지 마세요. 등록대여하면 안 된다. 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보고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도, 기피했을 때도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3, 2, 1, 2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죠. 유급 휴가. 자, 최초 근로 3개월 전에 10일 이내에 사용한 것을 알려줘야 되죠. 3개월 전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초 1년 근로기간이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급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수 설비에 대한 배관 공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뭐예요?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한 분의 결합이 쉬울 수 있도록 이음새와 밸브를 사용해야 되죠. 그 주변에 65mm 이상인 경우에는 플랜지라는 걸 사용하고요. 플랜지. 그러면 글로브 커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50m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준점은 65하고 50mm가 되겠죠. 65에는 플랜지나 글로브 커플링을 사용하고 50mm 이하는 유니온이나 플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로기준법상 3개월 초과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쓰시오. 보면 그 2주 이내 탄력제 근로제가 있고 3개월 이내 탄력제가 있고 3개월 초과하는 탄력 구조가 있는데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3개월 초과하는 근로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뭐를 준다? 휴식시간을 줘야 되고요. 그거를 사전에 2주 전에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근무표가 형성되겠는가를 2주 전에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아파트에 보면 직원들 주주야야 비비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휴무 이틀 할 때 이거를 많이 활용하죠. 2주 전에 다 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11시간 이상의 휴가를 줘야 됩니다. 자, 70번 대행, 정기안전대행이죠. 정기안전관리자의 대행규모 중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안전관리규모에 대해서 가로를 채우시오라고 했죠. 자, 안전공사 대행업자는 4,000, 전기설비는 기본적으로 4,500kW 미만인 경우에 하고요. 전기수용설비는 1,000kW 미만. 발전설비는 300kW 미만, 그 다음에 비상용은 500kW 미만,
태양광은 얼마? 태양광 설비는 1000kW 제어 기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여러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설비 4,500, 전기 수용 설비 1000kW, 발전 300kW, 예비 발전 500, 태양은 1000kW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1번 급수량 설정이죠. 급수량에 대한 어느 사무소 면적이 5000이고 일일 급수량은 뭐냐?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유효 면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유효 면적을 하는 건데 단 조건은 유효 면적은 연면적의 60%이고 인당 0.2를 사용하고 1인당 1000리터를 사용한다. 100리터를 사용한다. 이랬을 때 급수량은 식이 있죠. 건축 연면적의 유효 면적비에 유효 면적당 거주 인원 거기다 사용 인원별 수량 100을 곱해 주면 5000 곱하기 0.6, 0.2, 100을 하면 6000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은 메타 3승에 하루 양을 했으니까 60 나오겠죠. 마지막 용어 정리를 단위를 구분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60 되겠죠. 자, 72번 입주자 대표의 소집에 관한 설명이죠. 14일 나와야 되죠. 14일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주민의 3분의 1이 청구한 때 입주자 대표일이 10분의 1 청구한 때,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요한 때는 장기성 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라고. 그래서 14일 회장이 안 할 때는. 73번 급수 상태죠. 급수 상태에 대한 설치 가로 안에 전문 검사를 해야 되죠. 전문 검사. 이것 때문에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요. 소득법이 생기면서 이걸 해야 되죠. 전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 검사는 그죠? 일반 검사에 2회 연속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 항목은 납, 구리, 아연 등의 검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야 되죠. 급수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전문 검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전문 검사. 이것 때문에 소장님들 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만 한 줄 알았더니 급수법도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들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자, 승강기 안전관리 중대사고에 대한 설명에다가 가로 안에 쓰시오. 중대사고. 기본적으로 중대사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대사고 나면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다가 중대사고 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중대사고죠. 어떻게? 1주, 3주일 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중대사고. 또 하나 있죠. 문이 개폐된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도 중대사고. 이때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승강기 안전공단에다가 해야 되죠. 그래서 정의, 중대사고 정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7일 이내에 최초 1주 이상 입원자, 7일 이내에 3주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됐을 때, 또 중대한 사고고, 또 하나 개폐된 상태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출발했다라고 되면 그것도 중대사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5번 특별법상 안전점검 시기입니다. 안전점검. 자, 우리 시특법상 안전점검이 두 가지가 있죠. 정기안전점검이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예외규정이 있죠.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다 안전점검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질문 중에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시특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4년에 3년에 등급에 따라 A, B, C, D 등급에 따라서 3년 하는 경우가 있고 2년 하는 경우가 있고 4년 하는 경우가 있다. 요것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자,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이죠. 스프링클러 어떨 때 지하 주차장에 사용하죠.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말하는데 이건 어디 사용 안 된다? 지하 주차장에 사용된다.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하 주차장에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77번 에너지 전력 설치 기준입니다. 에너지 설계 기준 용어 정리죠. 투광부라 하면 문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의 투과체로 되는 거예요. 50% 이상 투과체로 된 문, 유리블록,
플라스틱 패널 등과 같은 것들로 됐을 때 뭐란다? 투광부로 한다. 몇 프로? 면적의 50% 이상이 투광처로 돼서 계속 구성된 거를 한다. 자, 78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이다. 보험료에 관한 것은. 사업 주체는 전년도 근로자에 지급한 총 보수금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어디다 공단에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 현장 돌아가시면 회계 담당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최종 합격이 되면 대부분 회계 담당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직접 회계도 하면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하죠.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해야 됩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잘 모르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현장 가시면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에같이 막막한 게 아니라 매뉴얼이 돼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매뉴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79번. 자, 고용보험 법령상 피보험 기간이 20년인 55세의 직장인 경우 소정급여를 받는 게 언제냐. 소정급여 최종 190만 원씩 지금 현재 받아요. 그럼 며칠이냐. 2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55세인 경우에 며칠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죠. 자, 표를 보면 나오죠. 자, 55세죠. 55세 이상이고 장인 아니죠. 몇 년? 10년간이죠. 그러면 270일. 최장 190만 원씩 9개월까지 3구 27 9개월까지 받습니다. 제가 아는 소장님도 심신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9개월을 받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9개월 받는다는 건 10년 이상 가입했고 50세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50세 이하면 248개월이죠. 근데 낸 금액에 대해서 190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 소정급여 일수, 요 내용도 여러분들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은 어디 된다? 하부 50세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나오면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난방설비 설치 기준, 방열량의 표준 방열량. 개수가 바뀌었죠.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난방설비에 대한 사용되는 방열기구의 방열량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채우시오. 방열기구의 표준 방열량은 실내온도 그죠? 기준에서 0.756 증기인 경우에 0.756, 56 온수인 경우에 0.523 이 수치에 주관식 대비하셔야 됩니다. 0.756, 0.523으로 방열량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차 문제까지 풀으셨는데요. 다음 주에 3차하고 24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